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1926년 10월 17일 오늘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결성된 날입니다. 북에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약칭해서 티긋, 디긋, 트드라고 불렀는데요. 언젠가 북의 남파공작원을 만난 남의 야당 인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질문이 바로 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약자였다고 합니다. 한때 일부 운동권은 타제 동맹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일단 북에 저작권이 있는 만큼 북이 역사적으로 쓰는 표현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정일 장군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죠. 이건 1990년대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보고 돌아온 정주영 회장이 남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자꾸 김정일 장군, 김정일 장군이라고 호칭하니까 남의 기자들의 귀에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냐고 했죠. 그러니까 정 회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 거기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뭐라 부르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드에 대해서 북은 조선노동당의 시원 또는 역사적 뿌리라는 말을 씁니다. 1930년 7월 3일에 결성된 건설동지사라는 첫 당조직, 첫 당세포와 다르게 쓰여지는 표현이죠. 트드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것을 최저강령으로 삼았고요.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최고강령으로 삼았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다녔던 화성 우숙에서 트드를 결성할 때 당시 나이가 1912년생이니 만 14세에 불과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김형직 아버지는 당시 코리아에서 연북 노선을 가진 거대한 민족주의 좌파 조국광복 지하조직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일찍부터 그러한 조직 건설의 노하우를 전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에 이런 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생리적 연령과 정책 연령을 그래서 구별해 봐야 한다는 거죠. 조선노동당의 뿌리, 조선혁명의 뿌리로 트들을 보던 북이 2000년대 이후에는 성군혁명의 뿌리로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북이 최근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과도 연결지어서 트드 결성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역사적인 의미는 현재의 실천적 과제에 맞게 재해석되는 법이지요. 총칼로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는데 맨주먹으로는 안 된다는 게 1919년 3.1운동의 피어린 교훈이 아닙니까? 그리고 1945년 8.15 광복의 실천적 경험이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북은 조선혁명이자 성군혁명이라는 이치를 오늘처럼 다양한 차원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72년 10월 17일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일으킨 날입니다. 말이 유신이지 본질에선 정확히 군대 힘에 기반해 영구 집권을 꾀하는 정치 쿠데타입니다. 이때부터 1987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우스꽝스런 간선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유지되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된 것이죠. 이후 1973년 8월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1975년 8월에는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드디어 부마 항쟁이 발발하면서 결국 그해 10월 26일에 미 중앙정보국의 지령을 받는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총격 피살됩니다. 오늘 제2의 유신을 꿈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